일단은 아까 준비한 거를 네. 넣고. 아, 이렇게 많이. 동생 많이 먹을 거 아니야? 버섯 넣고. 와, 이거 너무 크다. 푸짐하게 먹자고. 네. 음식은 손맛이라 했어. 캔 더덕까지 넣자고. 항상 이렇게 음식에 이 약초가 하나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산 속에 들어와 살다 보니까 자연히 몸을 챙기게 되더라고. 더덕도 넣고. 묵은지 등뼈찜이 되겠네요. 등뼈찜인데 네. 이 음식 자체가 딸내미랑 같이 있을 때 딸내미가 참 좋아하는 음식이었어. 어느 때인가 전화가 와서 네. 아빠 옛날에 아빠가 해주던 등갈비찜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는 레시피를 물어봤어요. 그럴 때는 조금 가슴도 찡하면서 근데 지금은 지가 알아서 잘해. 아빠한테 내가 닭볶음탕 해줄게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는 하는 것 같아. 아유, 이거 잘 봐야 되겠네요. 예, 따님 이거 잘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묵은지 그냥 통째로. 통째로. 안 썰고. 안 썰고. 고추장을 조금 넣고. 아, 포인트는 그거네요. 푸짐하게. 푸짐하게. 재료를 아끼지 말아라. 아니, 그리고 따님이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라고 하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맛이길래 도대체. 저도 궁금합니다. 어머니의 손맛을 전수받은 큰누나표 김치에 푸짐하게 재료를 아끼지 않은 등뼈 김치찜.